원래 물을 더 많이 타야 맛있죠. 하지만 좀 진하게 드시라고. 캐시코프에 물 타야 돼요? 캐시코프에 물 안 타? 이 맛이야. 물 타죠. 보통 물 차지. 한번 누르고. 나는 한 에스프레소 버튼을 한번더 눌러. 그 정도만 타면 돼. 아직 아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네. 우유 커피 별로 안 좋아.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저 초코우유 맛없던데. 이런 거? 초코우유 이런 거? 네. 어른이 되려면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또 코코넛 맛있어요. 코코넛? 나 코코넛 너무 싫은데. 코코넛이요? 왜 이렇게 싫지 그게? 아 근데 좀 아예 못 먹어. 중독성 있어요. 어떤 걸 하냐. 코코넛이 오이만큼 못 먹었어. 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이번에 언니 오이빙수인가 나왔던데. 오이빙수? 최악. 가드실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것만 가질 거예요? 다 가져야죠. 다 갖는다고요? 네. 아까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이만 대세요. 여기 하나 붙여드릴게요. 예쁘지. 차에다가 지금 박펠레 위원님 거 붙여드릴게요. 목은 괜찮습니다. 기침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못 참을 기침은 아니고 할 때 좀 가래가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코가 좀 아직 맹맹해서 피파 온라인 녹음이 좀 급한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라미츠님 감기 몸살 아직 회복 안 됐대요. 아 그래요? 저한테 올만 쓸 리는 없습니다. 아 저희 그거 앞부분 녹음해야 돼요. 뭐? 광고 멘트요. 아니 내가 이 파일 잊어버렸어.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예?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금요일날 충전기도 있었을 거 같고. 이게 우리가 아니야? 네 저희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크게 내 이름을 써놨는데 피니 파일이 잃어버리기 쉽지 않지. 아 300 너무하네 진짜. 너무한다. 이따 생방 스튜디오 한번 가서. 아니 코스가 좋아졌거든요. 최대 코스를 좀 내서 성질이 물을 한번 받으니까 오늘요자 2588 박소연 대리 원할머니 코가 좀 많이 막혔네. 자 이어폰으로 부탁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쉐보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 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 캠프, 치킨의 기준 BBQ,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 건설, 미래셋 대우,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 펜잘큐와 함께합니다. 이건 뭐예요? 토맛 초콜릿 귀지맛 드셔보실래요? 해리포터 사탕? 네 있어? 줬는데? 날 줬다고? 네. 그런, 날 언제 줬어? 그런 제품 있어요? 다, 다시 줬어요. 날 다시 줬다고? 네. 나 없는데? 가져갔는데? 귀지맛 토맛 이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네 해리포터 그 하나 더 있는데 가져올까요? 아, 가져오실 것 같아. 귀지 맛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오빠는 거의 안 먹었어요. 내가 하나 먹은 게 뭐지? 흑맛? 흑맛이랑. 진짜 흑맛이에요. 네. 그럼 흑하고 젤리를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맛인가 봐요. 저도 안 먹어서. 토랑 젤리 같이 먹고. 토랑 젤리. 어. 토맛도 있어요? 네. 아니, 그 드셔보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어우, 토맛은 근데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술 먹었을 때. 어우, 네. 미식거린다. 한 번. 하다가 같이 들어갈 때도 있죠. 네. 그 맛이에요. 같이 들어. 뭐,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만, 솔직히 힘드는 마음이 됐고, 뭐, 격투기 자체가, 만 15세까지는, 네. 거기 그 현재 못 가. 우리 애기가 시합을 직접으로 라이브에서 못 봤어. 아. 근데 그거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 근데,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랑해, 15살. 아니, 15살 지금 8년 정도 기다려. 그렇든. 야, 나는 워싱 너무. 아. 안녕하세요. 4월 28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운동선수 아빠들의 속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추성훈 씨랑 정대세 씨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었고요. 아이들이 다 커서 경기장에서의 아버지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하고 싶다 이러면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은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찍 또 고민하게 되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자신이 뭔가 현역에서 전성기일 때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랑스러워하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러려면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되고. 저도 현역에서 활동한 모습을 자식들이나 혹은 자식들 친구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으려면 이미 늦었네요. 아무튼 현역이 좀 길면 되겠죠? 예. 채팅창에 자식이 과연 있을까요? 질문 있고 박제된 걸 보여주라고 굴욕자들 굴욕자들 박제된 거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년이 형은 언제까지 그릴까?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이말년 작가는 소영이가 무럭무럭 크고 있으니까 곧 자랑스러울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사소하고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라도 성심성의껏 저희가 받아들이니까 한 줄 고민 보내세요. 해결은 보장 못합니다. 고민 보내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열려 있습니다. 베타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과정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해 주시고. 요즘 여성 접속자들이 좀 늘어난 느낌. 예. 여성인 척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느낌 때문에 좀 뿌듯합니다. 성재야 또 속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일정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형 저도 오빠예요. 하신 분들 있고. 응, 느낌. 예.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닷컴, 쉐보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캠프, 치킨의 기준 BBQ,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보쌈, 메리케이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건설, 미래셋대우,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 펜잘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라디오하고 먹방 라이브도 하고 알고 보면 꽤 부지런히 살고 있는 분입니다.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예, 뭐 좀 어디 구멍이 나거나 예. 힘들거나 몸살이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좀 몸살 날랑말랑해요. 그래요? 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욕심이
항상 발동이 돼가지고. 뭐에 진짜 순수하게 일에 대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그 이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돈 벌라고요.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네. 그, 집 구매해서. 그냥. 근데 그 이말년 씨가 세상 맛없게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제가 한 맛없게 먹죠. 예. 항상 그 떨떠름한 표정으로 식사하시는 걸로. 일단 기본 표정 자체가 떨떠름하고. 네. 먹을 때 한층 더 떨떠름해지고. 그렇죠. 근데 먹방을 해도 되겠어요? 이게 먹방이, 맛있게 먹는 먹방이 아니고요. 네. 이것저것, 이렇게, 그, DIY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입맛 따라서 이렇게 넣어먹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포커스라. 아하. 그, 좀 맛없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한동안 안 보다가, 네. 이말년 씨 요즘 이말년 시리즈 만화를 좀 봤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탈모인에 대한 네. 그 시리즈가 네. 완결이 됐던데. 네. 감상평을 그, 좀 들려주세요. 아, 저는 뭐라고 평하기 어려운 주제여서, 네. 거기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탈모인에게 암살당해도 할 말 없겠다라는 댓글이 됐던데. 그 같이 그 네. 주호민 작가랑 네. 같은 스튜디오를 쓰는데 네.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분은 되게 당당해요. 뭐가요? 그 밀고 다니는 걸 당당하게 네. 하고 다녀가지고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당해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뒤로 그 배댓 말고 그냥 일반 댓글 쪽으로 가보면은 네. 진짜 진지하게 써져 있는 댓글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네, 사회적으로 좀 막 마음도 막 그렇게 막 되게 진지하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쓰셔가지고 네네. 사과문을 따로 써야 되나 네.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과의 아이콘 아닙니까 또? 네. 아, 콧빨간 배충기님이 나 목동 찾아갈 뻔했다고. 아오 한올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네. 뭐 하신 분 있고 범행 예고 밤길 조심하라는 글들이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애교를 좀 봐주시면은 그걸로 그게 될까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급하게 종결시킨 건 아닙니까? 시리즈를? 사실은 소재가 무궁무진했지만 네. 좀 그냥 8화쯤에서 끝냈어요. 네. 좀 더 할 수 있긴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군인 척한다고 질문 있고 동족 상전이냐고 하신 분도 있고 원래 엔딩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탈출을 못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를 이제 막 틔운 거예요. 네. 싹을. 네.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네. 그때 뉴스가 딱 나오면서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교롭게 그 타이밍이 맞는 그런 엔딩을 생각했었어요. 아, 채팅창에 그 마지막 입세냐고 하신 분 있고. 좀 그런 느낌도 좀. 식목일 느낌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민감한 네. 주제라서. 저도 이제 뭐, 저도 40대니까. 예. 또 남일 같지도 않고. 보면서. 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텔은 이말년 시리즈의 이런 것, 이말년 씨의 창작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꼬리 자르기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뭐가 있, 뭐가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냥, 이말년 씨의 작품은 네. 언제나 재밌게 보죠. 예. 네. 선을 이 정도로 긋고. 자, 8712님, 중대 앞에서 말년이 형 봤어요. 물론 사인은 안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먹방 했을 때 이제 중대에 네. 가서 했거든요. 그 웹툰 작가들이 사인에 그림을 그려주시던데, 이말년 씨도 아주 정성껏 항상 그림을 그려주시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 명 막 줄 서 있고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오래 걸리는 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빨리 사인을 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빨리 이탈이 안 돼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인을 받으려고 서 계신 분을 보고 사인을 받으러 오세요. 아. 그럼 이제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시는데. 네. 해야죠. 그러니까요. 주호민 씨도, 특유의 그 그림. 사인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짬 관련해서, 이것도 2009년 거네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근데 이게 지금 옛날 거거든요? 네. 많이 간소화됐어요.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덜 걸리는 걸로. 네. 이태섭 님이 저 수염 좀 길렀을 뿐인데 이말년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칭찬이에요.
5690님, 제가 오늘 듣다 듣다 배성재 형님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아, 이건 칭찬이죠. 네. 아, 저도 지금 밑에 바로 이 문자가 있어서 이말년 씨의 칭찬이란 말에 토 안 달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최민상의 욕이라고, 쌍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말년 씨는 웹툰을 언제까지 그린 거지? 이게 어떻게, 시즌제입니까? 일단 계획은 8월까지 그리고요. 네. 4개월 쉬고 다음에 연도에 또 그릴까 말까 이렇게 시즌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제 계획이고 이제 제가 연재처 있다 보니까 연재처에도 계획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본업은 스트리머라고 하신 분 있고 저딴 걸 시즌으로 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방송 잘 되면 안 그리겠다는 거네. 너무 면대면으로 안 한다고 이렇게 채팅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괜찮나요? 이거? 이분들이 지금 그 아이디 뒤에 숨어가지고 예. 면대면으로는 못할 말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 이게 또 인터넷의 어떤 순기능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만화라고는 네. 해주세요. 저딴 걸. 저딴 거라뇨. 예. 형이 할 말은 아닌데라고 하시면 있고.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받고 싶은 그림 내용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피드백도 기다립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죠.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제가 오늘 SBS 와서 네. 구내식당 밥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떡꼬치가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야, 오랜만에 떡꼬치도 보고 신나가지고 네. 얼른 담아가지고 네. 먹었죠. 그렇죠. 예. 그 구내식당이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B 코스가 되게 이제 약간 그 사파 결식 느낌. 아, 예. 퓨전 음식. 예, 퓨전 음식 나오고 A 코스는 이제 한식. 예. 그래서 저랑 초니 PD는 한식을 먹고 예. 우리 작가들이랑 이만현 작가는 예. 비코스를 뭐 거기 떡꼬치가 있었죠. 전 항상 비코스를 좋아해요. 예. 그 SBS만의 그 특유의 그 퓨전 네. 도전 정신 높이 삽니다. 창의력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그 오늘은 뭐였죠? 무슨 우동이었는데 약기 네네. 우동인가? 예. 저도 그게 이게 스파게티인지 하이라이스인지 우동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러면 항상 저는 A를 많이 선택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오늘의 특별한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조리땡 과자 아시죠? 네네. 조리땡을 우유에 종이컵에 딱 담아서 네. 말아서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라고. 근데 네. 그 메인 작가님이 그거를 두 개를 담으라고 꼭 그거를 그냥 하나만 드셔도 되는데 네네. 두 개를 담아가지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동을 조금만 먹을 거야.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떡꼬치도 있어서 먹었는데 옛날 생각하고 집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너무 심할 정도로 예. 이래도 됩니까?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맛있을 수 있고 파는 거잖아요. 네? 파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의 차이가 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나도 조리땡 두 개 갖고 올걸. 아, 스브스 저격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말년 38세 반찬투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서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리땡이래. 떡꼬치는 학교 앞에서 먹는 게 맛있구나. 네. 그 방과 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형, 다음에 국자로 맞아요. 라고. 그리고요. 아, 그래서. 요겁니다. 그 연재하는 그 인터넷 포털 업체, 거기는 맛있습니까? 거기서는 식사를 안 해봤어요. 거기서는 안 해보고, 그 중간층에 그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음료 정도는 먹어봤죠. 그래요. 아무튼, 그걸 들고 학교 앞에 가면 또 맛있을 수 있습니다. 아, 거기. 장소의 차이일 수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그, 쿠키땡 아시죠? 게임, 쿠키땡. 네. 막 달려가는 거, 막 네네. 쿠키들이. 네. 그 게임 만든 회사, 그 밥 맛있는 거 나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미팅하러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잘 나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심 없으세요? 아니, 선을 좀 그어야 되는 부분이라. 아, 그래요? 아, 저는 계속 다녀야 되는 회사고. 네. 저는 만족하고 먹고 음식이라는 것도 그, 이, 해석의 차이 아닙니까? SBS도 도입하죠, 그거. 뭘 도입해요? 쿠키땜 그 정식. 그게 또 업체가 이 선정되는 과정이나 네. 또 그 수익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스브스의 종업원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조미료 없이 정성을 다해서 저렴한 가격에 준비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좋아요. 네. 성재형 조심스레 살얼음판 걷는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사실 저랑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네. 아, 그리고 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오늘 A코스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먹었기 때문에 B코스는 실험용이다. 그리고 B코스 그 메인이었던 야끼 우동이 맛있었어요. 다만 떡꼬치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했지? 알겠습니다. 아, 형 스브스 사장 노려?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노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언제나 필드 위에 있을 거고요. 아, 저는 관리직에 관심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리빙 포인트가 뭐예요? 리빙 포인트입니다. 떡꼬치는 꼭 학교 앞에서 먹는 것이 좋다. 아, 그걸?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볼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네. 정리도 안 해주시고. 이걸 뭘 정리해? 떡꼬치를 먹을 거면 무조건 학교 앞에 들고 가는 게 낫다. 그죠? 네. 심지어. 그리고 이 장소가. 네. 예. 민감한. DPO 있지 않습니까? DPO. 예. 언제나 군내 식당에서 먹으면 뭔가 약간은 네. 모자란 듯한 느낌을 항상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먹을 때 밥이 느낌이 다르고. 네. 그렇듯이. 자, 박이삭님이 보내주셨는데요. 5월에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경기가 있어서 2박 3일 정도 부산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녁엔 야구를 보면 되는데 낮엔 뭘 할지가 애매해요. 부산 잘알리신 배디님께서 부산에서 낮에 할 만한 것들을 좀 추천해주세요. 그림은 LG 트윈스가 24년 만에 우승해서 팬들이 부둥켜 눈물 흘리는 그림 그려주세요. LG 트윈스가 근데 이게 한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을 봤는데 2박 3일로 계속 보는 이 연전을 다 보고 오시려는 분은 또 처음 보네요. 저는 주변에. 근데 그 서울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로는 불충분하신 거가. LG 대 롯데를 사직에서 보고 또 네. 겸사겸사 부산 여행도 하고 이러고 싶으신 거죠. LG 트윈스가 24년 만에 우승을 해서 팬들이 눈물 흘리는 그림. 가능할까요? 이번 시즌은 부산이 할 것 같고요. 롯데는 느낌상. 어떠세요, 롯데? 롯데는, 가을 야구 정도. 가을 야구? 예. 가을 야구. 롯데랑 LG. 자, LG도 뭐, 네. 저는 하는 거에 따라서 가을 야구 초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승은? 부산이 아닐까. 예. 갑분싸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낮에 부산에 낮에 할 만한 거 뭐 근데 부산 잘 알리셨어요? 제가 국내 이제 주말 여행을 한번 가면은 대개 부산을 많이 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재미없게 놉니다. 어떻게 놀죠? 저는 해안을 그냥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요. 하염없이. 네. 비 안 오면 해안을 하염없이 걷기. 네. 비 오면 동물원. 비 오면 동물원인데 그 부산 동물원 제가 안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동물원도 동물원 나름이라서. 일단 해변을 쭉 걷는다. 네. 해운대랑 연결된 해변 산책로가 이제 갈매길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달맞이국에 가면은 쭉 이게 걸을 수 있는. 뭐 문텐로드 이런 것도 있어요. 선텐이 아니라 문텐로드. 저것도 예. 있고. 부산이 요즘 갈매길이라고 해서 마치 제주 올레길처럼 예. 쭉 부산을 걸을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뚫어놨어요. 연결을 해놓고. 추천드리고. 글로 잘 걸으면 해동 용궁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좀 멀긴 해요. 용궁까지도 가요? 용궁은 아니고 용궁사. 절이에요? 예. 용궁사까지. 용궁사는 해안에 만든 절인데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신도들이 오기 때문에.
주말을 피해서 가야겠네요. 네. 특히 일요일 같은 때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걸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가요? 뒤로 가야 되나? 뒤에도 사람이 있을 텐데.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예. 천천히. 네. 에스컬레이터에 타 무빙워크처럼. 저 옛날에 부산 갔을 때 그 네. 되게 좋은 거 있었는데 그 언덕에 그 길 있고 해안가에 달맞이고기 같은데요? 거기가 달맞이고기인가? 고기 이쁘던데. 해운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호텔들. 해운대인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보이고. 부산에 바다 보이는 데는 많으니까. 네, 그 언덕이었어요. 예. 그리고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유람선 추천드립니다. 5, 6도까지 갔다 오는 유람선 있거든요. 좀 추워요. 예. 여름에 타면 굉장히 시원한데 봄, 가을은 좀 추운 편입니다만 네.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유람선 타면 한 2시간은 때울 수 있습니다. 때우는 건가? 즐기는 거. 그러니까 저도 혼자 가면은 예. 때워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유람선 추천드리고 네. 해변 걷는 거 추천드리고 네네. 그리고 이기대 부산의 최고는 이기대. 이기대는 뭐죠? 이기대는 이제 그 해운대에서 광안리를 지나서 쭉 가면 있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절벽 같은 건데요. 예. 거기에 걷는 트레킹 길을 만들어놨어요. 아. 거기가 부산에서 경치가 제일 좋습니다. 아, 이기대. 이기대. 예, 이기자 부대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예. 어, 이게 너무 많다. 이거 부산 가셔가지고 이거 다 못하시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박 3일이면 보통 간 날은 어차피 한 하루에 절반이 갔기 때문에 그쵸. 밤에만 좀 노시고 그쵸. 예, 맥주나 뭐 이렇게 치킨이랑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야구 경기 보면서 술을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화가 아마 좀 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포금 그리고 오늘 죽자 포금 그리고 다음날 낮까지 주무셔서 낮에 하실 일이 없어지시고 바로 야구 경기 이렇게 요 루트로 돌릴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아무튼 용궁사 앞에서 해물짜장 먹으라고 추천하신 분 있고 부산 가면 냉채족발. 냉채족발은 근데 어디에나 있긴 한데요. 예. 제일 맛있는 게 사실 해운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자갈치 시장 근처 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역 쪽이라 네. 좀 멀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 기대에는 빵집을 추천하신 분 있고 범일동 가서 친구 명대사 읊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일정은 한 달 일정이에요. 네. 그렇죠. 남포동까지 범위를 넓히고 서면 뭐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2박 3일로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해운대 쪽으로만 범위를 제한하면 저는 2박 3일 괜찮을 것 같다. 예. 좋습니다. 네네. 자. 너무 저만 얘기했네요. 아니요. 저는 부산 아예 몰라요. 부 알못이에요. 저 부산 좋아합니다. 부산 아이파크 경기 보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강등당 하던 날이었습니다. 축구에는 강등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부산 아이파크. 3부까지 있나요? 아, 2부, 아니 뭐, 3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2부까지라고 봐야죠. 프로 축구가 돌아가는 것. 근데, 슬픈 기억이고요. 자, 2부에 뵙겠습니다. 배우가 들으시죠. 3부도 있는데, 경기를 못 보는 거죠? 보기 힘든. 보기 힘들죠. 거죠? 2부도 보기 힘들죠, 사실. 2부 경기는 가서 보려면 볼 수 있죠. 그럼요. 근데 3부는, 3부 리그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사실. 예, 네. 약간. 부산 아이파크.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 부산 아예 몰라요. 2부 리그까지가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좋아합니다. 세미 프로 느낌? 강등제도. 사회인 야구는 7부까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승강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야구는 강등이 없죠, 사실은. 그냥 자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네. 아, 부산이 수원 FC에게 져서 강등 나가던 장면을 구덕 축구장에 가서 봤죠. 그때가 강민호 선수 결혼식 날 신소연 씨랑 결혼하던 그래서 결혼하는 거 사회 봐주고 다음 날. 옛날에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90년대. 안정환 뛰고 이럴 때. 대우 로얄즈. 이럴 때. 이름이 대우 로얄즈일 때. 아, 전 6.25 때 얘기하신 줄 알고. 부산으로 다 모였잖아요.
무슨 얘기야? 안정환이 안 정말 테리우스이던 시절. 테리우스. 갑니다. 네. 그때 축구장 갈 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오늘 축구합니까? 그래가지고 아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그랬더니 아 옛날 축구 기가 막혀 막 여기 옛날에 막 이 축구장에 사람 많아서 막 밀리고 막 이랬던 추억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도 롯데가 부산에서는 제일 자랑스러운 거죠 말했대. 그때도 택시기사 아저씨가 요즘 바닥민 씨 롯데 완전 돌아서 씨는다 말하면서 되게 네, 되게 화나셨더라고. 아니 오나한 분 만나신 거예요? 네? 그때가 몇 년도야? 2015년 초니까. 어 그때 잘할 때인데? 아니요? 아니시네. 2015년 잘할 때 아니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2011년인가? 황민호 뭐... 선수 결혼했을 때니까. 15년 같은데? 똥 먹을 때요? 그때 안 좋았지. 제가 마구마구를 2012년까지 했나? 그때는 롯데 쎘는데 롯데대 아 13년부터 망해 가요? 자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빠른 속도로 한번 만나보죠. 전준환님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아야 할 나이에 막상 고민이 별로 없는 게 고민입니다. 결혼을 포기했는데 결혼 포기하니까 고민이 없고 세상 참 살기 편하네요. 고민이 없는 제게 고민 좀 하나 던져주세요. 예를 들어 평생 한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뭐 고기만두, 김치만두 뭐 그런 고민도 좋습니다. 그림은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살다가 공원에서 땅 치고 후회하는 늙은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아니요, 본인의 좀 스펙을 더 얘기해 주신 다음에 네. 저희가 그래야 고민할 거를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몇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저희가 고민을 던지면 논쟁 요소를 던지라는 건가요? 좀 약간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달라는 거 같으세요. 그래서 뭘 던질까요? 연애로 그럼 생각을 하죠.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쓴 걸 보니까 그래도. 연애는 포기한 분일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살다가 공원에서 땅 치고 후회하는 늙은 모습 얘기까지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연애는 할 수 네. 있잖아요. 보통 연애까지는 포기 안 하던데요. 이분은 왠지 포기하신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없네요, 진짜. 결혼만 포기했는데도 이렇게 쾌적하네요, 살기가. 진짜, 억지로 좀 짜내보려고 했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혼자 살아도 집은 필요하니까, 예.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요? 집을 언제 사야 하나? 예. 떨어진다는데, 아. 언제 사야 하나? 그렇죠. 아니면 VS 놀이를 던져달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치타 될 사람. 대 사람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메시냐 호날두냐 맨은 먼저 맞는 게 나은가 늦게 맞는 게 나은가 먼저 맞는 게 나은 거가 진리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을 노리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변심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요? 중간에? 네. 아 열 받아서 더 때리다가 아니 그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갑자기 훈계하다가 그냥 가봐 이럴 때가 있어요. 성질이 다 풀려가지고 힘이 빠져서 힘이 빠지고 네. 뒤에 좀 덜 아픈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성의 없게 때리죠 좀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매라는 것은 맞는 순간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맞는 걸 기다리는 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맞은 사람이 참 부럽죠. 그 부러운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마지막일 때 모두 이제 이미 맞은 편한 심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 개운한 심정으로. 네. 연대보증 한번 서면 매일 밤 초조할 거라고 고민이 매일 밤 있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다음 생에 이 외모로 태어나기 대 완전 랜덤으로 태어나기. 아, 그거 아, 고민하지. 던 질문이네. 아, 애매하네요. 요렇게 태어날까 아니면 랜덤으로 태어날까. 어렵다. 어렵네요. 남자들은 약간 자기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남자는 예. 보통 있고. 화장실에서 본 자기 모습. 뭐야 이거? 뭐야? 꺼졌는데? 뭐야? 안 들리는데? 예. 아 이거는 보내하고 꺼져. 날라간 거 시스템 문제네. 날라간 거? 잠깐만요. 아 이거의 문제. 아, 애매하네요. 그쵸, 남자는 예. 보통 있고. 껐다고. 다시 켜볼게요. 여러분, 분량이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꽂히는데. 딱히 근데 아까운 분들이 없네요. 제가 SBS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메인 작가님이 조리땡을 두 개를 가져가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약간 자기 애들이 좀 있잖아요. 야, 웃으면서 자. 남자들은 약간 자기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네. 남자는 보통 있고. 자, 여기서. 이말년 씨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얼굴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한번 뺑뺑이를 돌려보겠습니까? 저는 그냥 태어나겠습니다. 뭘? 지금 얼굴로? 지금 얼굴로.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배디님도 지금 얼굴로 그냥 태어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예. 카메라 테스트를 두 번이나 통과한. 예. 이게 웬만해서 이게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검증까지 됐고. 아 형도 다시 하라고 하시고 예. 무조건 다시나 다시. 무조건. 아 형 코는 랜덤으로. 아 부위별로 돼요? 아 코만 랜덤 냅니까? 옛날 그 아 저는 제 코 좋아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요? 그 펜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톱하면 얼굴 만들기 있잖아요. 그거. 아 예. 그것처럼 코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제 코 마음에 드는데요. 코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부위별로 하면 다 하죠. 눈을 랜덤하라고. 반칙이죠. 눈 랜덤? 눈이다 코다 고르세요 이거. 예? 이거 눈 하나만 부위만 하나 한 부위만 바꿔서 랜덤으로. 아, 온몸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온몸이 다 가능하다. 코보다 눈이 별로라는 분이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의 듀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이 고민 재밌다고 하신 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진짜 이 얼굴로 다시 태어나기 아니면 랜덤으로 태어나기 요것만 하셔도 한 달은 그 생각할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온몸이면 채팅창에 이상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리가 좀 더 길어서 예. 남자들의 로망일 거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예. 예. 키가 예. 예. 그거 말고 눈이에요 코예요? 아 눈 코는 사실 저는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아, 저는 그대로 픽스하시고 네? 눈 코는 픽스하고 하나 고를 수 있다면 다리. 아 다리 네. 네. 자, 전준아님, 부위별로 랜덤으로 외모를 재구성해 보시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드렸어요. 자, 이한영님 거. 2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최근 월급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께 고가의 가구를 선물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다가오는 제 생일에 무슨 선물이든지 말만 하면 다 사주신다고 하시네요. 비싸지만 가지고 싶은 게이밍 모니터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평소 제가 좋아하는 농구선수의 유니폼을 사달라고 할지 고민입니다.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NBA 샌 안토니오 스퍼스 농구팀이 우승해서 저와 함께 우승컵 대신 게이밍 모니터를 들어올리는 그림 그려주세요. 산왕 팬이신가 봐요? 이런 팀이 있습니까? 샌 안토니오, 네, 샌 안토니오 스퍼스. 스퍼스? 네. 느바 팬이시고 그 게이밍 모니터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봤어요. 게이밍 모니터라는 용어를. 네. 그걸 보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용어만 보고. 뭐가 달라요, 이게? 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게임 잘할 아니세요? 저, 게임 잘할 알도 아니고, 그, 커말못이에요. 그래요? 네, 잘 몰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을 하려면은, 시야가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 모든 게임이든지. 그, 곡선형 모니터가 아닐까. 아하. 감히 추측해봅니다. 커브드 느낌? 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게임 스트리머 왜 모르냐고 하신 분 있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턴제만 해서 굳이 그 시야가 필요한 건 없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요즘 즐기진 않는데 예. 뭔가 집에 게이밍 모니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취미를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일단 물건을 보유하고 싶은 느낌. 아, 그냥. 예. 그렇다고 엄청 비싼 것도 못 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예. 약간. 저에서 그 게임기를 집에 놔두고, 예.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관상용이네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렇죠. 그, 예술작품 보듯이. 예. 장비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가 더 좋을까요? 농구선수 유니폼. 게임. 근데 가격이 비슷한가 보네요. 유니폼이면 비싸봤자 30 이하일 텐데. 예. 게임 모니터가 그 정도가 안 되나 보네요. 이게 유니폼을 입고 뭐 사용하실 거면은 괜찮은데 보통 잘 안 입어요. 그쵸. 이거 입고 농구하는 사람 많나요? 농구복 입고? 선수 농구. 그럼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입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은 유니폼인데, 아니면은 모니터 사세요. 그냥 기념으로 갖고만 있으면은, 그냥 처박아 놓잖아요. 네. 유니폼도 근데 소장용으로, 네. 데코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거를 마킹해가지고, 네. 벽에다 걸어 놓거나, 의자에다 네. 씌워 놓거나,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뿌듯하죠. 항상 보게 되고. 모니터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모니터를 해서 게임 실력을 더 향상시키면 네. 뭐 게임용 모니터니까 네. 향상시키면 그 만족도도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네. 여러모로 좋죠. 하지만 유니폼 집에다 이렇게 그 할 거면은 그냥 그 커버 사세요. 의자 커버. 아니 저도 제가 좋아하는 풋볼 미식축구 선수 유니폼을 사가지고. 네. 그 의자에다 이렇게 씌워놨더니 네. 느낌이 항상 매번 보게 되잖아요. 네.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배디님이 게이밍 모니터도 사고 그 유니폼도 사고 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셔도 되는데 이분은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20대 중반인데 최근에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이 모니터로 네. 알겠습니다. 아, 모니터를 유니폼으로 포장해서 받으라고 하신 분 있고, 모니터 좋다고 게임 잘하는 거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고, 왜 이걸 오래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걸로 갈까요? 고준섭님. 엄마가 머리를 파마하시고 아줌마 같다면 슬퍼하십니다. 아니라고 예쁘다고 해도 믿질 않으세요.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다시 기운 차릴 수 있는 단발 파마 머리는 예쁘다고 설득할 수, 뭔 말입니까? 기운 차리실 수 있게, 단발 퍼머 머리가 예쁘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예, 예. 그렇습니다. 이말년 씨한테 예쁜 단발 파마 머리를 요청하신 거예요? 예. 아, 그림을 저보고 그려달라고요? 네. 세상 예쁜 단발 파마 머리를 한 세상 예쁜 여성 그림을. 근데 예쁘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고 끝났어요. 네. 이건 뭐 어떻게 상담할 게 없잖아요. 그려주세요. 자기가 이분이 단정 지어버렸는데요? 그러네요. 단발 파마머리를 하신 어머니면은 그 표준적인 그런 아주머니들 많이 하시는 파마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시다가 지금 오히려 망친 걸까요? 다른 걸 시도하려고 하시다가 그 세게 복귀신 것 같아요. 그 미용실 가면은 그 아주머니들을 파마하는 그 방이 있어요. 따로 네. 세게 볶아주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세게 볶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최대한 오래 가는 거. 아. 그거에 걸리신 것 같아요. 아, 고준희 씨 사진 보여드리면서 엄마인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준희 님이 아줌마 같다는 건가요? 아줌마 같다고 지금 슬퍼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채팅창 의견이고요. 삼각 파마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는 아줌마야.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게 제일 엄마다워. 그리고 여러분 공식 배텐 의견이 아닙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닌 게 어디야. 여러분 공식 배텐 의견이 아니고요. 이건 어떨까요? 뭐가요? 아, 별론가요? 자,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폐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속보 어머니 뒷목 라고 아니 왜냐면 엄마 내가 좋아하는 펠라이니 머리 했네? 뭐 이렇게 누구야? 네? 펠라이니가. 펠라이니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들어도 네. 그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라고. 네. 넘어갈까요? 예. 아, 위험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좀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장희정의 금요일에 만나요. 왜 토요일에 틀지? 어떻게 해? 브로콜리 머일입니다. 아,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선수 닮았다고 하는 게 어머니는 잘 모르시니까. 갈게요. 배성재의 텐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088님의 고민 만나볼까요? 이말년 티셔츠를 갖고 싶었는데 재주가 없어서 끝내 못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림은 이말년 티셔츠 받고 기뻐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이건 하나 달라는 얘기죠? 야, 이거 뭐... 다 떨어졌습니까? 아직 좀 남았다는데? 조금 남았어요? 아니, 이거 뭐... 기껏 제가 사비로 사비 50만원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드렸더니 네. 걸레니 뭐 행주니 뭐, 어? 뭐 어떻게 뭐 발닦개로 쓰라니 뭐 정말 안 좋은 말만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저 이래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아, 서러워서? 아 국민걸레라고 하신 분 있어요. 비도레스급 역상됐어요. 국민걸레. 보통 이런 말 하면 부정하잖아요. 아니에요. 뭐 힘내세요. 이런데 국민걸레.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 배텐 특유의 애정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국민 개이불이라고 하시면 있고 국민행주. 9088님이 걸레가 필요하신가 봐요. 네, 아까 칠승창도 걸레가 떨어졌니? 계속 물어보시면 떨어졌니?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근데 네. 여기다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다른 데서는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던데요. 커뮤니티에 아니. 올라온 거 보면 막 울던데요. 당첨됐다고. 아, 사용기가 있어요. 면이 좋아서 싹싹 잘 닦여요. 네. 아니, 있고. 제가 사람을 울렸어요. 본의 아니게. 선이 고운 걸레라고. 아, 소개팅 나갈 때 입고 나갈게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나가기 싫은 소개팅. 자, 이분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이분, 근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렵게 그 문제 맞추셔가지고 받으신 분들 계신데. 특급 걸레요, 이거는. 네. 그래도 이렇게 재주가 없어서 끝내 못 얻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하나 드리고. 김정수님, 고민. 친동생이 자꾸 우산을 잃어버립니다. 벌써 올해만 3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새로 사면 또 잃어버리고 계속 반복입니다. 엄마한테 말하니까 유치하게 굴지 말고 제가 양보하래요. 우산을 절대 안 잃어버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절대 안 잃어버릴 특급 우산을 들고 있는 동생 그림 그려주세요. 우산 참 저도 잘 잃어버립니다. 이게 근데 보통 우산이 네. 그냥 집에 우산통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비 오면 그냥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우산이란 개념이 있네요, 여기는.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우산이 있으면 그건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얻어왔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가 꽂혀가지고 굿즈 같은 걸로 사 오셨을 수도 있고. 예. 아 답은 판초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판초이. 아 손목에 심으라고 하신 분 있어요. 손에 케이블 타이로 묶으라고 하시면 있고. 근데 판초이를 입으실 때 그 신발 주머니 들고 가실 거면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팔 부분을 말아 가지고. 그렇죠. 아, 요새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우산이 있다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럼 뭘 알려 주죠? 팩트 체크가 안 된 얘기라. 우산이 폰에 연결되면은 그걸로 뭘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게 우산에서 몸이 멀리 떨어지면 알림이 오나 봐요. 아. 그럼 잃어버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우산을 제일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보통 지하철. 지하철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아래 밑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까먹고 내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 가면은 옆에 세워놓다가 한번 쓰러져요. 그러면 에이 하고 발밑으로 이렇게 또 쑥 넣어놨다가 그냥 일어나시고. 그리고 남이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건 안 돼. 검은 우산 같은 거는 헷갈려서 그 미묘한 손잡이 부분으로 구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잘 모르실 때 그 아저씨들이 아무거나 가져가 식당 같은 데서. 아 그리고 비 와서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멎었을 때 그냥 두고 나올 때도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진짜 잘 잃어버립니다. 우산. 심지어 우산을 안 잃어버리려고 지하철에서 이 앞에다가 그 손잡이 있죠. 거기다 걸어놓고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아 걸어놓고. 그것도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은 잃어버려도 그렇게 안 아깝겠네요. 왜냐면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그 일본 료칸에서 빌린 우산이었어가지고 되게 죄송하더라고. 아니 얘기를 했더니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괜찮은 거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3단으로 접히는 것보다는 긴 게 좋아요. 긴 게. 그래서 그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면은 좀 걷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네. 아, 저보고 혐한 제조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아닙니다, 진짜. 외교 사절단이죠. 그쪽에서 따뜻하게, 아, 정말 괜찮으니까. 한국을 다 그 대표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한국인은 네. 우산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아니, 아니. 외교 활동을 하신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물어내겠다 얘기했는데도, 그쪽에서, 괜찮다. 별로 비싼 거 아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물어내겠다 했는데, 네. 자세는 약간 뒤로 빠져있는. 네. 말로만 한다는 뉘앙스를 받아서, 그 료칸에서, 됐다.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에선 모두가 국가대표입니다라고. 이거 무슨, 어느 정권 시절의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네. 자, 배성재는 국가대표 2다. 아, 저는 국가대표 2예요, 여러분. 그냥 국가대표 아닙니다. 자, 우산 안 잃어버리면 뭐, 블루투스 추천드립니다. 예. 아, 킹스맨 우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어떤 분께 그림 오늘 선물하시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역시 6개를 못 넘어가네요. 네. 딴 소리가 늘었나봐요. 네. 점점. 그렇죠. 해가 갈수록. 네. 뭐 했지 오늘? 하신 분 있고 않았는데. 이미 끝났냐고. 아, 이게 다 리밍 포인트 때문이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살다가 공원에서 땅 치고 후회하는 늙은 전준하님 모습. 네. 아, 기억나는 건 노양심노 자키 조리땡밖에 없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부탁드리죠.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청취자 사연 이제 끝난 거죠? 오늘까지? 끝났어요. 사실은 방송으로 따지면 일요일 방송까지를 월요일에 조사하는 거죠. 아, 그럼 오늘은 아니, 무조건 아니고. 그죠.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H2랑 터치는 H2가 압도적이죠. 터치는 오렌지로드 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렌지로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어? 오렌지로드를 안 보시다니. 감성이 부족하시네. 아니 어떻게 현역 만화가가 오렌지로드를 그 정도요? 그 정도의 만화요? 오렌지로드? 네. 감성으로는 거의 요건 어떨까요? 이 정도는 아. 오렌지 로드를 보면 더 표현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성재 10 말년이 편한 상담소 오늘의 그림 완성이 됐습니다. 힐링툰 여러분 외로움이 사무처라고 하면서 칵 하고 외치고 있는 어떤 노인의 모습 준환 씨를 그린 모습입니다. 아 2049년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이 지팡이가 깨져 있죠. 이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부러져서 넘어진 다음에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아 난 왜 인생에 동반 적 없을까. 나를 그나마 지탱해 주던 지팡이마저 부러진. 네 나는 아. 무엇에 의지를 해야 하나. 그렇군요. 아 배성재의 미래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옆 사람 보고 그린 건가요? 이거는 이마 부분에 이름이 있으니까 지우고 네. 그 배디님 성함 집어넣어도 됩니다. 2049년 블레이드러너 그 시대입니다. 자 블레이드러너 2049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아 감성이 네, 너무 예, 너무 메말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봤네. 예, 거기 보면 정말 그 조이라는 예. 어떤 가상현실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레드벨벳. 네? 아니요. 무슨 레드벨벳이요? 레드벨벳은 왜 나온 거예요? 조이. 아, 네. 아 조이는 레드벨벳 멤버긴 한데. 네. 네. 그거랑 다르고요. 넘어가고요. 여러분, 아, 베스타그램에서 이 그림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레드벨벳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줘봐봐요.